자유한국당 2019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밝히겠습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가뜩이나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차에 정부 예산마저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하에 고용률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생산지수도 소비지수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민생과 복지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되어 있는 차에 미중 간 무역전쟁에 따른 대외적 변수,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안보적 변수마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마당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눈속임 예산으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구조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땜질용 가짜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남북관계 예산, 그리고 그 사업을 왜 하는지 며느리도 모르는 태양광 예산, 국가의 재정 효율성을 제외하는 문재인 정부 예산안들에 대해서 맨도날처럼 날카로운 심사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효율성을 제외하는 문재인 정부 예산안들에 대해서 맨도날처럼 날카로운 예산 심사에 나서겠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정부의 슈퍼 470조 예산이 땜질하고 쏟아붓고 예산으로 소자만 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와 생산의 동력을 회복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자의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70조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내적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세금 중독 예산, 장하성의 소득주도 예산은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팩이 없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5천억 등 2019년도 세금 중독 정부 예산 20조 원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가짜 일자리 예산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도계산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가 있는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도계산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정권 홍보용 전시 홍보송 예산도 삭감하겠습니다. 정권 홍보에만 치중한 전시성 홍보성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번째,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은 속도 조절을 필요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엄중하게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정액한 국회 갱시 예산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처 요구액을 넘어선 기재부 국민세금 퍼주기 사업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7대 20개 사업을 선정, 국민과 경제 부활을 위한 사업 정액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자유한국당 7대 분야 20개 정액 사업을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아동 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해는 취학 전 6살까지 소득 하위 90%의 월 10만 원 지급하는 이 초등학교 아동 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 안에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청소년 내일 수당 신설하겠습니다. 중학생 월 20만 원 지급. 이거 역시 3년 내 중3까지 확대합니다. 내년도에 20만 원, 20년도에 25만 원, 21년도에는 30만 원으로 해서 초등학교 아동 수당과 내용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공정한 교육기관을 만들겠습니다. 대학 비진학 청년을 위한 교육수강 파우치를 신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장재훈 강사가 또 여러분들 자세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기에 처한 국가기관 산업 부활을 적극 돕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 발전과 성장 잠재력 확충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무공 영예 참전 명예수당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을 10만 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무공영예 현행 36만원에서 38만원을 46만원에서 48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고육제수당을 45만원에서 93만원까지인 것을 55만원에서 103만원까지 이렇게 또 10만원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20만원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소방관, 경찰, 식단 개선을 지금 3찬에서 4찬으로 이렇게 식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 복원에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작은 보답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뤄내겠습니다. 사회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 겨울점퍼 안전조끼 등 지원 50억, 녹색어머니의 겨울점퍼 등 지원 50억, 어용소방대 복장 및 장비 지원 50억원, 모범 운전자 복장 및 장비 지원 50억원, 자율방재단 점퍼 및 장비 지원 50억원, 기타 봉사단체 지원 50억원, 또 이와 함께 이장 통장들의 활동비를 두 배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을 통해서 13년 채 동결된 이장 통장들의 활동비를
20만 원 인상을 자유한국당이 꼭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 정수기 대청소 지원을 400억 원 지원을 통해서 해소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들이 많이 입주하고 계신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에 2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만 60세 이상 대상 포진 백신 무료접종으로 대상자의 50% 수준을 실제 접종을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유한국당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